스타트업파의 심층분석 9월 12일. 예, 오늘 심층분석 준비한 것은요, 자살콜 넣고 좋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드디어 야 3당 적폐 세력을 인증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국회 방송과 어떤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고요. 김이수 헌재소장의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들 진짜 분노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촛불의 완성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의 해체였다라고 다시 한번 제가 그때 여러분들 촛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라고 좀 많이 강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뭐냐면 문재인 정부를 안 봐도 흔들 것 뻔한데 문재인 정부를 안 봐도 흔들 게 뻔한데 우리가 계속 이제는 촛불이 자유한국당 앞에 가갖고 사실 우리가 촛불이 이어졌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오만 불손한 행동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그래서 오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지금 호남에서 불고 있는 후폭풍 그리고 향후 우리가 김이수 헌재 소장의 여러분들 그 인준안이 부결됐지만 여러분들 실망하실 것 없어요. 여러분들 전혀 실망하실 거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오히려 우리가 어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지, 국회법을 자유한국당이 위반한 것은 대정부 질의는 48시간 전에 국회의장에게 통보가 돼야 되는데,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해갖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 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표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성은 없어요. 표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성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거, 김무성, 유승민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해운, 어떤 금품수수 이해운 바른정당의 전 대표가 금품수수권으로 현재 어떤 공석인 바른정당이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유승민 추대로 갈 것이냐, 거기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어떤 키스하는, 뽀뽀하는 장면이 어떤 언론에 도배가 됐었죠. 그러면 어떤 유승민과 김무성의 힘겨루기는 왜 벌어지고 있는지. 예, 정세균 의장 그런 식으로 욕하지 마시고요. 예, 정세균 의장이 개헌충이다. 당연히 개헌해야 되는 거예요. 개헌이 나쁜 거 아니에요. 어떤 권력 구조의 개헌은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개헌이 자유당이나 바른정당에서 얘기하는 권력 구조의 개헌이 어떤 그 이원집정부제나 여러분들이 개헌하면 자꾸 권력 구조 개헌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데. 국민의 기본권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헌, 그리고 많은 법이 벌써 30년 전 법이기 때문에 개헌할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무슨 정세균 의장을 개헌충 이런 개헌이 마치 나쁜 것 같이 얘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건 올바른 어떤 표현이 아닌 것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자유당과 바른당 그 꼼수는 지금 야당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전술핵 재배치를 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왜 그들이 전술핵 재배치를 이 시점에 부각시키고, 왜 전술핵 재배치를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압박을 가하는지 그 이유를 정치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얘기도 좀 사이드로 준비했고, 여러 가지 오늘 종합적으로, 오늘은 내용은 되게 많은데, 한 2시간, 3시간 안에는 좀 끝내볼게요.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오셔갖고 3시간 안에는 어떻게 되든지 오늘 방송을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와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천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니 개헌이 나쁜 게 아니라고 개헌충이다. 개헌 정세균 개헌충이다라는 말은 개헌을 나쁘게 보는 시각이잖아. 근데 개헌은 권력구조의 개헌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개헌도 필요하고 선거구제 개헌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정세균 의장을 욕할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단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프셨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플란트 시술 후 입안에 솜을 물고 얼마 전에 사드 메시지를 여러분들 발표를 하셨죠. 예, 사드 메시지를 발표할 때 임플란트 후에 피가 나는 상태에서도 솜을 물고 어떤 사드 대국민 메시지를 준비했다고 후문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치아가 다 빠질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고뇌에 찬 결정을 하고 현 시국 상황에 대해서 적폐청산과 대한민국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야를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예, 문재인 대통령이 여론 지금 조중동뿐만 아니라 이 적폐 세력들과 아직 기득권 신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대북 전환의 프레임을 왜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보수로 급선회하냐 왜 안보 보수로 급선회하냐라고 하면서 연일 문재인 대통령의 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보수로 급선회하나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이런 애들이 타이틀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라고 까기 위해서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보수로 급선회한 어떤 이런 기사를 메인 타이틀로 내세우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북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그 어떤 중요한 것은요. 문재인 대통령 원래 보수예요. 예. 대한민국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 그리고 많은 민주시민 세력들을 진보로 가두는 순간 지들은 수구를 벗어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안보 보수로 전환한다는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반드시 아니다라고 얘기할 필요 없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원래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늘 얘기하던 사드 배치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라는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보고 격양을 했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연일 굳은 표정을 지었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청와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 어떻게 보면 저 야당의 박근혜는 제거됐지만 그 박근혜를 만들었던 그리고 박근혜와의 부역자들이 아직도 저렇게 국회에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는 더민주 속 적으로 생각하는데 저 뭔 신배들 추미애를 왜 까 지금? 추미애를 왜 까? 정권교체 잘하고 민주당 지지율 저 정도 올려놨으면 칭찬받아야 될 거 아니야? 니들 신배들 생각이 있는 거야? 니들 도대체 추미애가 뭘 잘못했다고 추미애를 까? 추미애 깔 시간 있으면 정우택을 까. 이 또라이 새끼들아. 어? 정권교체 제대로 해놨고, 더불어민주당 장 지지율 저 정도 올려놓은 여태까지 당대표가 있었어? 니들 스스로가 모순에 갇히는 거야. 잘 못한 거에 대해서가 이 한심한 인간들아. 알았어? 이유도 없잖아. 어? 아니 정권교체를 방해했어? 누구보다도 더불어민주당이 단합돼갖고 정권교체하는데 1등 공신이었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응?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지율이 낮아? 사상 최악으로 50%를 넘고 있지. 도대체 추미애를 깔 이유가 뭐가 있니? 그리고 내가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를 까는 인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당과 청와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예요. 당과 청와대를 분리시키기 위해서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당과 어떤 청와대는 하나가 되어서 이 적폐 세력들을 청산해야 되는데 계속 연일 추미애를 까는 인간들은 뻔한 그 스토리예요. 그냥 정신 나간 인간들이에요. 지들을 주둥이로는 이명 박근혜를 욕하면서 끊임없이 추미애가 뭘 잘못했는데 지금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비판하면 돼. 도대체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가 뭘 잘못했는데
당 지지율 저렇게 올려놓고 정권교체 제대로 해놓고 어? 깔 걸 갖고 이유 있는 걸로 깐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나도 같이 추미애를 까겠어. 어? 지금 추미애 깔 때야?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어? 생각이 있으면 네 생각을 얘기해. 어서 주서 쳐 듣고 와갖고 마치 내 생각 같이 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 응? 한심한 인간들아. 예. 오늘 단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성진 인사청문회를 여러분들이 보셨죠? 박성진 인사청문회는 봤는데 민주당에서도 박성진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해서 지금 청와대에서도 검토 중이라는 여러분들 소리가 있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청와대도 여론의 추이를 반영한다고 얘기하니까 내일 중으로 어떤 박성진의 거치는 향후 어떤 판단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생각이 됩니다. 박성진 같은 사람은 저도 반대예요. 우리가 뭐 맨날 문재인 정부가 이니 마음대로 해라고 했지만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도 합니다. 예. 그렇고 박성진 중소기업 벤처부 부장관 후보자는 저는 낙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오늘 국민의당의 김중노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강경화 장관에게 하얀 머리 멋있어 나도 좋아해 라고 하면서 굉장히 여성 비하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 기자들에게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부적절한 발언이었던 것 같아서 강경화 장관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면서 강경화 장관도 뭐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서 수습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하얀 머리 멋있어 나도 좋아해 이런 발언들을 정말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어떤 그 장관을 모셔놓고 대한민국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수준입니다. 예, 오늘 친박의 이만희 의원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유한국당에서 의원들의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들을 보니까 아직도 색깔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들은 자기네들이 마치 집권 여당인지 착각하는 것 같은 어떤 질문 형태를 봤는데 이만희 주사파 운동권이 문 대통령 보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예로 이 사람이 그 예를 든 게 뭐냐면 위키트리스 미국의 위키트리스의 어떤 뭐 임종석 실장이나 어떤 문재인 대통령 주변의 어떤 보좌진들을 그 주사파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자 이낙연 총리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게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보셨죠? 예, 이낙연 총리가 미국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저는 좀 생각 의외로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어떤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색깔론으로 어떤 공세를 하다가 본전도 못 차리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어요. 예, 오늘 민주당의 이수혁 의원이 이병기 전 실장이 국정원 TF를 지휘하며 위안부 협상을 주도했다라는 내용이 오늘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이수혁 의원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나라에 어떤 최종적으로 불가역적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위안부 협상을 주도했던 인물이 외교부 장관이 아니었던 윤병세가 아니라 이병기가 국정원 TF를 만들면서 위안부, 한마디로 국정원이 위안부 협상을 주도했다는 어떤 이수혁 의원이 어떤 밝히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허탈했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자괴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청산 어떤 국정원 TF뿐만 아니라 민주당 TF도 있는데 우리가 꼭 밝혀야 할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위안부 협상을 왜 국정원이 주도를 했는지 왜 불가역적이라는 문구는 누가 넣게 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앞으로 밝혀져야 할 게 너무너무 많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뉴스가 하나 터졌어요. 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명박 때 블랙리스트, 문학계 블랙리스트 80명이 밝혀지면서 사실상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서의 문학계 블랙리스트는 사실상 조윤선 장관이나 김기춘이가 법적인 심판을 받고 있고 이미 1심이 선고되면서 현재 징역을 살고 있는 김기춘, 그리고 현재는 구속은 아니지만 아직도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윤선, 뿐만 아니라 박근혜도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는 현재 혐의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년 전에 일어났던 이명박의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우리가 썰로만 전해 내려왔는데, 이명박 때는 80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직접 직보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는 추석 이후에 반드시 검찰에 출두하는 일이 저는 발생할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명박 정권 때의 블랙리스트, 사법 체계의 블랙리스트, 그리고 문학의 블랙리스트, 어떻게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들의 블랙리스트 건은 막고 있었고, 결국은 양승태가 물러나고 결국은 이제는 김명수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 사법부의 적폐였던 판사 블랙리스트는 반드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명박 시대 때 일어났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80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그러면 이명박이 멀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는 모습을 꼭볼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예, 자유한국당. 도대체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 74명, 트럼프의 전술핵 재배치 호소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문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한테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대통령에게 어떤 그 전술핵 재배치를 원한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 청와대나 대한민국 정부에서 요구할 때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무시하고 결국은 트럼프에게 호소 서한을 보내낸 이 인간들은 아직도 미국 아니면 대한민국이 한 치도 자주국방을 할수 없다는 그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해방 이후에 여태까지 70년 동안 그들의 권력과 모든 것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전시작 정권 하나 없는 나라가 되면서 이꼬라지가 돼버렸죠. 그들은 이번에도 어떤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에 도발 이후에는 또다시 트럼프의 바짓가랑이를 물건들어주면서 트럼프에게 호소 서한을 보냈는데, 이 74명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다 눈에 띄는 이름은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 드릴게요. 곽상도, 김석기, 그 다음에 김성태, 김진태, 김학용, 나경원, 그 다음에 백승주, 서청원, 성일종, 송석준, 송희경, 신상진, 심재철, 안상수, 엄용수, 원유철, 염동열, 유기준, 유민봉, 유재준, 윤상직, 윤영웅, 윤재욱, 윤종필, 이군현, 이만희, 이명수, 이양수,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종배, 이장우, 이주영, 이진복, 이철우, 이현승, 이현재, 이장재원, 전희경, 정갑윤, 정용기, 정유섭, 정종섭, 정석춘, 정진석, 정태옥, 조훈현, 최경환, 최교일, 최연회, 추경호, 홍문종, 홍문표 등이 미국의 어떤 트럼프에게 호소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전희경 의원의 어떤 대정부 아니 저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하는 발언을 제가 아까 꼼꼼하게 좀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사법 연구회는 우리 법 연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 어떤 집단으로 표현하면서, 저는 전희경이가 솔직히 너무너무너무너무 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는 게 자존심이 상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희경 하면 국정교과서의 전도사고, 그 사람의 질의 내용을 어떤 듣다 보면 늘 색깔론, 종북탈영, 이외에는 어떤 것도 얘기하지 못하는 전희경에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로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이번 김유수 헌재 소장 인준안의 어떤 부결을 보고 추미애 당대표가 오히려 강공 모드로 전환하면서 야권의 대야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참 막막하고 답답하다. 뻔뻔한 국회의원들을 쳐다보고 있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라고 하면서 촌철살인의 어떤 발언을 날리자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추미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집권여당 대표가 야당 짓밟고 화풀이해서 협치되겠냐. 정말 어떤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잡으면 니들 이제 9개월 남았다. 정말 니들 9개월밖에 안 남았고 언제까지 민주당이 고개를 숙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고개를 숙이고 국민의당과 어떤 손을 잡길 원하는지 천만의 말씀. 국민의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협치를 안 하는 어떤 야당들과 적폐세력들과에는 손잡을 마음이 없고 유일하게 손잡는 세력은 바로 국민이다. 민주당이 지금은 위기에 몰리고 어떤 의원 숫자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내년 지방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은 심판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김인수 헌재 재판소장의 임명 부결을 보면서 오히려 야당의 어떤 존재감을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확인했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면서 오히려 자유당에게 돌아갈 화살이 어떻게 보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더욱더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더욱더 높아지는데 이런 안철수가 결국 이런 어떤 단순히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이 어떤 부결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당이 호남의 베이스를 갖고 있는 국민의당은 저런 국민의당이 적폐세력과 연대를 해갖고 어떤 호남 출신의 전북 출신의 김희수 재판소장이 낙마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욱더 분노하지 않았나 싶어서 오늘 1번 자살골 넣고 좋아하는 안철수 3당 적폐세력들 인증이라는 제목을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예,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죠. 김희수 재판소장이 145대 145 무효 2표 그리고 기권 1표를 얻을 때 자유한국당 마치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듯이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껴안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민주시민들이 참 많이 분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적폐세력들과 함께한 국민의당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날이 이제 9개월도 안 남았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 주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마지막 당이신 여러분들, 이낙연 총리, 생각보다 내공이 대단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 여러 번 이낙연 총리를 색깔론으로 공격하던, 야당 의원들이 몇 번이나 당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떤 이주영, 세월호 참사 때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면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던 이주영, 이제는 자유한국당 의원으로서 그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주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낙연 총리를 불러서 세운 다음에, 전쟁도 각오해야 한다는 식의 위험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전술핵 배치가 왜 불가하느냐고 하면서 이낙연 총리를 몰아세웠고, 이낙연 총리가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 아니라 한국이 과연 세계의 경제 제재를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어떤 오히려 되치기 하면서 이주영 의원이 오히려 그 말문이 막히는 일들을 종종 볼수 있었고, 하여튼 오늘 이낙연 총리 여러분들 내공이 대단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단신이었습니다. 한국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심지어 사법살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사법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판결들을 통해서 재심 등의 판결들을 통해서 명예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유서 대필 조작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하였는데요. 법원은 국가와 감정인의 책임만을 인정하고 당시 수사 책임 검사들의 불법 폐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당시의 검사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수사 목록에서 배제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까지 가담을 하였는데 모두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역사 안에서는 국민들의 판단에서는 유죄입니다. 그 검사들, 수사에 관여한 모든 검사들은 유죄입니다. 강신욱, 신상규, 송명석, 안종택, 남기춘, 임철, 곽상도, 윤성만, 박경순 검사 등 관여 검사들은 모두 역사적으로 유죄입니다. 그런데 온전히 사법부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반성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현재 투병 중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서 살 수 없는 삶을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허망하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관여했던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예, 국회의원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저 청와대 민정수석 할 때, 그때도 이제, 유서 대필 사건 관련해서 해명하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해명을 했습니다. 해명한 내용이, 제가 한 달 정도인가 그 수사팀에 이제 들어가서, 일부 참고인을 조사하고 하는 이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이제 저는 그 사건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어떤 경로를 거쳐서 수사팀에서 그 기소하게 했는지 또 공소유지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도 신문 보고 알았지 자세한 내용을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민사소송의 또 당사자도 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그 민주당 의원 이재정 의원께서 유서 대필 사건으로 제가 유죄인 사람이 유죄라고 얘기를 하네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청문회장에 와 있다. 생중계되는 TV 앞에서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하려면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 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고 이런 얘기를 해야지 상대방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뭉뚱거려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무식한 게 자랑이 아닙니다.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곽상도가 방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모르면서 무식하면서 질의를 했다고 얘기했는데, 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곽상도가 참고인 정도 조사하고 자기는 빠졌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검찰에서 참고인을 불러갖고 조사하면 그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예요. 그치? 누구보다도 잘하는 거라서, 어떤 곽상도 스스로가 참고인도 조사했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곽상도가 스스로 무덤을 판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살골 놓고 좋아하는 안철수 야3당 적폐세력 인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안철수가 당대표 된 이후에를 우리가 좀 짚어보면 그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여러분들 11번이나 뭐 강한 야당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우겠다라는 말을 거의 뭐 입에 달고 있었는데 누구랑 싸우겠냐라고 우리가 정치 분석을 했을 때 문재인 정부와 싸우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꼽을 수 있었죠. 국민들은 적폐 세력과 싸우라 그러는데 안철수는 문재인 대통령과 싸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국민의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배경을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철수가 그리고 국민의당이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했고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답보 상태죠. 4%에서 전혀 올라가는 게 없죠. 4%에서 올라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의당이 꺼낸 카드가 호남 홀대론이었어요. 전당대회를 해도 지지율이 안 올라가. 안철수가 당대표를 잡았는데도 지지율은 4%야. 그래서 그네들이 내년 예산, SOC 예산을 들먹이면서 꺼냈던 게 신호남 홀대론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 신호남 홀대론을 꺼내갖고 내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하려고 하는 게 국민의당의 어떤 호남 전략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고, 근데 호남의 민심은 예,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오늘 그 딱 말씀드리면요, 안철수가 여러분들 4일부터 10일, 9월 4일부터 아 6일부터 10일까지, 9월 6일부터 10일까지 4박 5일간 호남을 다녀왔어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호남을 다녀왔는데, 어떻게 보면 4박 5일 동안 호남에서 계속 호남 홀대론을 퍼뜨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지금 보면 어때요?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올랐어요? 전혀 그런 거 없죠. 그럼 뭐야?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호남 홀대론을 펼치면서 어떤 자기가 당권을 잡고 난 이후에 지지율의 반등을 생각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안철수 4박 5일 동안 뭐하고 왔지? 빈손으로 내려갔다가 빈손으로 갔다 와서 하는 짓거리가 김희수 헌재소장 인준안에 대해서 부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호남에서는 더 이상 호남을 선거에 이용하지 말라라는 어떤 그런 확실한 호남인들의 어떤 호남 국민들의 메시지가 있었고, 안철수가 호남을 4박 5일 동안 휘젓고 다녔지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은 72%가 차이가 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호남에서 90% 이상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헛발질하고 4박 5일 동안 민선으로 돌아온 안철수가 결국 국회에서 벌려놓은 일은 자살골이에요. 안철수에게 여러분들 분노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관 후보자의 헌재 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부결되자마자 우리 내 인생 더민주님도 압력에 의해서 결국 보여준 게 국민의당의 존재감을 보여줬다. 국민이 안철수 그리고 국민의당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 야3당 적폐 세력들과 동조해서 문재인 정권을 발목 잡는 그런 존재감을 바라는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 안철수가 존재감을 보여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안철수가 여러분들 왜 이 말이 엇박자가 나오고 앞으로 제가 보면 국민의당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국민의당이 호남을 떠나서 딴 데서 자리를 틀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사실 국민의당은 호남 떠나는 순간 찬밥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이 뭐냐, 호남에 내려가서는 호남 홀대론을 얘기해요. 우리 연희삼가님 고맙습니다. 구독.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호남 내려가서는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헌재소장, 전북 출신의 김희수 헌재소장은 반대를 해요. 앞뒤가 안 맞지 않아? 여태까지 지난 4.13 총선에서 호남 홀대론 하면서 노무현 정권 때 호남 인사들이 홀대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호남 내려가서는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는데 호남 인사가 헌재소장을 하려니까 떨어뜨려. 이거는 국민의당 자체가 자승자박이에요. 지네가 얘기해도 앞뒤가 맞지도 않아. 호남 홀대한다 그러면서 호남을 우대해야 돼. 그럼 호남 우대하려고 그러면 김희수 헌재소장 통과시켰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거든. 그쵸? 지금 그래서 호남의 역풍이 만만치 않게 불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안철수 의원을 제가 오늘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깔게요. 안철수가 김희수 헌재소장의 인준이 부결되자마자 많은 국민과 어떤 민주당 그리고 민주세력들의 지지자들이 국민의당을 일제히 욕을 했어요. 자유한국당은 원래 그런 놈들이고 국민의당에게 화살이 딱 가니까 국민의당의 안철수가 뭐라 그랬냐면, 민주당도 표단속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민주당에서 반대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구라를 친 게 뭐냐면, 한마디로 민주당도 표단속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뭔 말인가 했더니, 안철수가 잘못된 보고를 받은 거야. 한마디로 민주당에서 이렇게 중요한 표 대결 날에
참석을 안 했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어서 이상한 보고를 받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반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번 중요한 12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이 중요한 자리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처음에 어서 엉뚱한 소리를 듣고 민주당도 이런 중요한 시기에 표단속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다가 민주당 전원 참석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랬거든. 이날 여러분들 오늘 하나하나 좀 짚어드릴게요. 김희순 재판과 헌재 소장 그 임명 동의안에 총 293명이 예, 동참을 했는데 293명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 우리 현재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이었죠. 안철수가 사퇴함으로써 지금 공석이 돼 있죠. 293명 중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6명이 불참을 했어요. 299 중에서 6명이 불참을 해갖고 293이 했는데 불참한 5명은 자유한국당 5명과 그리고 국민의당 김광수. 야, 니네 당이나 단속 잘해. 니네 당이나 국민의당 한 명 안 왔어.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김광수가 깜빵가 있나? 왜 안 왔지? 그거는 내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은 여러분들 국무위원들까지 다 나왔어. 김부겸 의원, 김영춘 의원, 도종환 의원, 김현미 현 장관들까지 표 대결에 다 나와갖고 투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이제 호남에 여러분들 미국 간다고 호남에 여러분들 역풍이 불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여러분들 어떤 언론 플레이를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 표결하기 전에 어떤 언론 플레이를 했냐면 김희수 헌재 소장이 그 당시에 5.18 당시에 택시 운전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것을 막 부각시켰어. 그때 여러분들 알잖아요. 김희수가 5.18 당시에 택시를 몰고 진격을 했던 그 택시 운전사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라고 했던 거를 막 부각시키면서 호남 의원들에게 막 뿌렸어. 그거를 막 퍼뜨리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형을 선고받았던 배 씨가 오히려 부결에 대해서, 버스 기사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렸었는데 내가 요즘 택시 운전사 보다 보니까 택시가 여러분들 입에 익어서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 그 당시에 버스를 운전했던 이 배 씨가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절반이나 반대한 거에도 나는 자기가 김희수 재판관이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지만 자기는 김희수 재판관이 되기를 원했대요. 오히려 자기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전략을 펼쳤던 국민의당을 향해서 오히려 국민의당이 반대하지 않았냐. 나는 그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분이 오히려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됐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정말 그날을 상상해 보면 예, 국회가 때아닌 박수 소리가 터졌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얼싸 안고 끼앉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국민의당이 결정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회의원은 299명이죠. 잘 들어보세요. 현재 국회의원은 299명이죠. 6명이 불참을 했죠. 그러면 293명이 되죠. 제가 하나하나 따져드릴게요. 왜 요번에는 안철수계가 집단적으로 김희수 헌재 소장 후보자의 반대표를 던졌어요. 잘 들어보세요. 293명 중에서 따져봅시다. 민주당 120명, 민주당 120 한번 써볼게요. 민주당 120 플러스 여기에 여러분들 정의당 6명, 정의당 6명, 여기에다가 민중당 2명,
그 다음에 그 무소속 3명. 근데 무소속은 정세균 의장과 서영교 의원, 무소속 2명 중에서 합 2표는 민주당 표였단 말이야. 무소속 2표. 이거는 사실상 인준한 창성표야.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만 126에다가 정의당까지 126, 128, 130이 나와. 130표가 나오지. 잘 봐. 수치를 따줄게. 130이야. 130인데 호남 국민의당에서 호남파 의원들이 몇 명이야? 15명이야. 국민의당에서 호남파 의원들이 15명이야. 내가 보면.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정확히 145표가 나와. 그치? 내가 딱 따져보니까 정확히 145표가 나와. 맞잖아. 그러면 당연히 국민의당이 40명 중에서 한 명이 불참했으니까 39표 중에서 그러니까 24명이 안철수계잖아. 24명이 안철수계 어떤 그가 동조를 해서 24표를 반대표를 던진 거지. 정확하잖아. 숫자가 그렇잖아. 민주당 120석, 정의당 6석, 민중당 2석, 무소속 2석 하면 130표에다가 국민의당의 호남파 15표 하면 145표. 145표면 나머지 이 숫자가 기가 막히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안철수는 의원이 아니잖아. 안철수는 의원이 아니잖아, 현재. 거의 아구가 맞잖아. 제가 볼 때는. 거기다 이제 자유한국당 봐봐. 자유한국당 107명. 봐봐. 자유한국당 107명. 에다가, 바른정당 20명. 에다가, 무소속 1명. 무소속 이정현. 무소속 1명. 하면, 일단, 128석이지. 128. 응? 128이잖아. 128에서, 지금, 145가 나오려고 그러면, 27이 필요하지. 27. 그러면, 아까, 봐봐. 39, 15, 24. 맞나? 128. 자유한국당 107. 바른정당, 민중당. 자유한국당 5명이 1명이 290점. 자유당 17? 17. 128에다가 17. 17. 그러면 아까, 여기서 24잖아. 국민의당이 24표 중에서 17. 17이 저쪽에다가 쏜 거고, 뭐, 하여튼, 이게, 그럼 17 빼면 여기서 몇 명이 남아? 7명. 7명에서, 하여튼 이 수치가, 아구가 딱 맞아요. 그치? 자유당 불참자 5명 빼면 또, 2. 여기서 기권이나 무효가 뭐 어떤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맞다. 자유한국당이 102명이지, 5명이 불참을 했고, 국민의당이 39, 바른정당 20, 정의당 6. 대한애국당, 맞잖아. 맞다. 이정현도 무소속이고, 조원진 있잖아, 조원진. 조원진까지 있으니까 숫자가 딱 맞지. 그리고 결국 두 표가 모자라서 여러분들 293 중에 그 과반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147이 돼야 되는데 두 표가 모자라 갖고 여러분들 지금 한마디로 국민의당 찬성이 15명, 반대가 24명이 투표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제가 보면 국민의당 15명이 김희수 헌재 소장의 어떤 찬성을 했고 나머지 24명이 반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안철수가 얘기하고 국민의당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 일단 왜 그러면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적어도 호남 홀대론을 꺼내고 있는 안철수가
호남 출신의 김희수 헌재소장은 왜 반대표를 던졌을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결국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대선 패배를 하고 기승전 문재인 대통령을 까기 위해서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 문준용 씨 취업특혜 증거 조작 사건에 안철수가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철수도 엄청난 문재인 정부에게 좋은 감정은 없었겠죠. 그다음에 그 안철수가 수락연설에서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선명야당 강한 야당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오르지 않는 이런 어떤 그 상황에서 결국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한마디로 존재감을 엉뚱한 데에서 지금 부각시키기는 어떤 일이 돼버렸고 지금 요번에 투표를 보면 국민의당에서는 자유투표라고 했어요. 자유투표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은 자유투표였지만 이번에 국민의당이 여러분들 전당대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딱 눈에 띄는 게 있었죠. 반문과 친문, 반한 세력들이 분명히 여러분들 그 반한 세력들이 확연히 드러났죠. 그치? 반한 세력들이 확연히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유투표라고 했지만 안철수는 호남계 의원들은 찬성표를 던질 것을 알았을 거고 결국은 안철수가 암암리에 자기의 주변과 안철수계 의원들을 독려를 해서 표를 직결시키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김희수 헌재소장의 어떤 그 인준안을 부결시킬 경우에는 다른 정당이나 어떤 자한당, 국민의당이 존재감을 보임으로써 바른정당과 자한당에게 어떤 그 연대나 이런 거에 있어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자기네들이 캐스팅 보즈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쥐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게는 여소야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라라는 어떤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반대를 했다고 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제가도 얘기했지만 자살골이에요. 이건 자살골. 왜 자살골이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국민의당이 이런 어떤 딴 출신도 아니고 호남 출신의 김희수 전북 출신의 그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킨 것은 그냥 오로지 존재감? 이 이유밖에 뭐 없을 건데 한마디로 국면 전환 오르지 않는 지지율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전환해보고자 하는 어떤 그 꼼수라고 보이는데 이제 여러분들 김우수 헌재소장의 낙마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들도 9개월 남은 지방선거 때 보자라고 여러분들 전부 이를 갈고 있어요. 한마디로 안철수의 초딩 정치가 어떻게 보면 김희수 헌재소장의 인준안의 부결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같이 보였어요. 정치 보복같이 보였고 그 한마디로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호남 출신 후보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안철수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행동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재인 정부가 김희수 헌재 재판소장의 어떤 인준안이 부결된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 문재인 정부가 김희수 재판관을 다시 재임명을 한다든가 재임명을 할 경우에는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겠죠. 재임명을 한다든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도 정치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임명을 안 할 것 같고 문재인 정부에서 발빠르게 성명을 발표했죠. 대행체제로 간다. 그냥 대행체제로 쭉 가면 되는 거고 세 번째 새로운 인물을 어떤 그 발탁을 해갖고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건데 현재는 대행체제로 여러분들 가는 게 저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김은수 헌재소장 그냥 대행 취지로 가면요 여러분들이 잃은 게 많고 분노는 하지만
그러면 오히려 국민의당이 정체성을 전 국민 앞에서 오히려 국민의당은 적폐 세력들과 하나가 돼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적폐청사의 발목을 여러분들 잡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마디로 자유한국당, 여태까지 민주당 이중대 소리라는 소리는 벗어났어요. 그치? 민주당 이중대 소리는 벗어났지만 자유한국당 이중대라는 것을 확인하는 아주 기회가 됐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고요. 오히려 김동철이가 스스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동철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와 관련해 김희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는 올곧은 법조인의 길을 걸어온 분으로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김희수 헌재소장은 어떤 잘못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낙마시킨 거 스스로들이 이거는 정치적 결단이었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분명하고요. 지금 호남에서의 엄청난 지금 호남의 각 의원들 지구당에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항의 전화가 오고 있냐? 호남에서 떠나라. 다시는 광주 호남 팔지 말아라. 그 다음에 호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어떤 말들이 많냐? 아군에게 총질할 때냐? 지금 그래도 국민의당이 이 민재인 정부와 함께하는 아군으로 생각했었는데 호남의 국민들이 지금 아군에게 총질할 때냐?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호남하면 가장 어떤 한이 여러분들 맺혀 있어요? 지역 차별, 그치? 그 다음에 인사 차별, 정부 공기업 사기업을 망라한 여러분들 호남 출신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수구 세력들이 집권할 때 늘 차별을 받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자동차 남바도 지역번호를 없앴고 본적도 주민등록에서 본적란을 없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차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어떤 우리나라의 국민들 중에 한 분 지역이 바로 호남이었는데 이런 오죽하면 이력서에서 출생지 이런 것도 못 쓰게 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한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 국민의당은 지금 김희수 헌재소장의 부결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라고 하면서 안철수의 저런 철없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김희수 헌재소장의 낙마로 인해서 국민의당은 드디어 이제는 민주당 이중대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한국당 이중대라는 게 만천하에 알려졌고 조금 갈등하던 호남 국민들도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던 호남에서 안철수의 지지율은 급격히 빠질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제는 우리가 늘 얘기했던 적폐 야3당이 맞죠. 적폐 야3당이 맞다는 결론이 우리가 말했던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당을 빼면서 저는 적어도 국민의당을 적폐당이라고까지 부르고 싶지 않았는데 오늘 요번에 김희수 헌재소장의 인준 부결을 보면서 국민의당도 적폐 야3당이 맞구나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김희수 헌재소장은 낙마로 문재인 정권과 어떤 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 일타 쌍피를 잡아는 어떤 반전을 삼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늘 위기가 오면 반전을 깨야 되죠. 국민의당과 안철수는 동시에 아웃시킬 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안철수는 어디가 갖고 무슨 중도 개소리 할 일도 없고 국민의당과 안철수가 호남에서 아웃되고 결국 민주세력들에게 중도라는 말 대신에 어떤 저 수구세력들과 한통속으로 정권의 발목을 잡는 세력으로 낙인 찍혔기 때문에 오히려 김희수 헌재소장의 낙마로 인해서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우리가 본심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가 됐다. 오히려
말씀드리고 싶고, 내년 다음 총선에서, 다 더군다나 3년 후인 다음 총선에서 호남에서 제가 장담합니다. 다음 총선에서 호남이 호남에서 국민의당 배지를 달고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다음 총선까지 국민의당이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그 9월에 있던 정기국회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죠. 국민의당, 많은 국민들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적폐세력들로 봤지만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더 가깝다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확실한 메시지를 받고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국민의당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가다가는 좀 있으면 국민의당 5.18 진상조사도 막지 그래. 니들 어차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면 5.18 진상조사도 막아라 차라리 그냥 확실하게 그 못 받고 가자. 괜히 어설프게 5.18은 니네 그렇게 막 막 마치 호남 니네 일 같이 얘기하는데 좀 있으면 5.18도 여러분들 어떤 막을 수 있는 제발 한번 그런 짓도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에 김희수 헌재 소장의 이 낙마 사태는 자세히 보면 국민의당이 내분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자유투표라고 했지만 국민의당의 호남파들과 안철수계를 이루고 있는 국민의당이 엄청난 분열을 겪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김희수 헌재 소장 누가 추천했어요? 김희수 헌재 소장 누가 추천했어요? 박지원이가 추천했어. 진짜 박지원이가 추천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 박지원이가 추천했는데 박지원 누구야? 그때 박지원이가 당대표였어. 박지원이가 당대표 시절에 김희수 헌재 소장 괜찮은 인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박지원이가 뻘쭘하지. 예. 뻘쭘하게 되는 상황이고 참 호남 홀대론을 얘기하면서 호남 출신을 부결시키는 모습. 한마디로 여러분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결국은 국민의당은 호남파와 안철수계가 분당될 수밖에 없어요. 이 분당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호남파들은 호남을 떠나서는 그 어떤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안철수는 호남을 버리라고 하거든. 지금 말은 안 하지만 지금 안철수는 호남을 버리려고 하는 거고 그래갖고 바른정당과 연대만 성공한다 그러면 안철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는 호남의 어떤 뭐 사위다 이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호남을 버리고 빈깡통이라는 걸 잘 알고 있는 호남파들은 지금 안철수 당대표 체제의 뭐 국중주의 뭐 이런 소리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공천권이 시급하고 어떤 민심의 이반이 그 중요한 어떤 지자체 그 선거에 나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들 같으면 국민의당 배지 달고 호남에 나가겠냐고. 차라리 무소속으로 나가지. 그래서 지금이야 안철수가 저렇게 뭐 자기가 당대표 되고 나서 뭐 컨벤션 효과도 없고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고 4%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안철수가 이명박의 아바타고 저 적폐 세력들과 더욱더 가깝다는 게 인증됨으로써 국민의당은 앞으로 여러분들 더욱더 분열을 걸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희한하게 여러분들 안철수 김희수 그 재판소장이 부결되니까 엉뚱하게 황교안이가 움직여요. 황교안이 아니나 다를까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그 낙마 이유로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저는 우리 황교안 씨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집에 앉아있기 불안해서 자꾸 지금 정치권에 나오려고 하는데, 좀 있으면 정치권이 아니라 검찰에서 부를 거야. 괜히 정치권에서 안 불러주니까 계속 어떤 페이스북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낄 때 끼고 끼지 말고 좀 있으면 검찰에서 소환장 날라오면 그때 언론의 포토라인에 서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김희석 헌재 소장의 인준 부결안이 결국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더욱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미운 게 여러분들 국민의당이다라고 하면서 연일 비판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오히려 왜 우리 탓을 하냐, 문재인 대통령 탓이다라고 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이 여러분들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잘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소득 없이 장애전을 펼치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김장겸 어떤 공영방송 사수 공영방송 저지 장악 뭐 이런 명분으로 장외투쟁을 하고 국회를 보이콧했던 어떤 자유한국당이 뻘쭘하게 국회를 돌아와서 사실 저는 가장 약오르는 게 뭐냐,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맨손으로 다시 국회에 복귀했을 때 김희수 헌재소장이 만약에 인준이 가결됐다 그러면 정말 힘없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김희수 헌재소장이 부결됨으로써 자유한국당이 복귀하면서 굉장히 존재감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고 보이고요. 사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 타켓이 누구겠어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노리는 것은 딴 사람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예요.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여러분들 찬반 투표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결국은 어떤 이런 김명수 어떤 대법원장 후보자를 결국은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과의 연대에서, 안철수와의 연대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마저도 지금 다음 목표로 타켓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사실 개망신당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존재감이 흐려질 수 있는 정치적 타이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김인수 헌재소장이 부결됨으로써 오히려 존재감이 더 부각되고 그들이 소득 없는 국회 보이콧이나 이런 것들이 비판의 대상에서 오히려 단결이 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의주시해야 될 게 자유한국당 다음 낙마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라고 여러분들 천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다 참 아쉽지만 우리가 박근혜를 청산을 하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게 제가 늘 촛불 정권의 어떤 촛불 정국의 완성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촛불을 너무 일찍 끄지 않았나. 우리가 정권이 교체됐다 그래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들은 참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짓이지만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와의 공범들이고 그들이 어떤 당명만 바꾸면서 저렇게 바른정당과 자유당이 분당이 돼 있지만 그들은 또다시 합치려고 하고 있고 그들은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유당 해체를 요구하고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는 어떤 촛불이 더욱더 뜨거웠어야 되지 않나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여러분들 안철수 지금 당장은 존재감을 드러내서 기쁠지 모르겠지만 안철수는 적어도 호남도 잃고 본인의 정치 생명도 내년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김희수 헌재 소장의 어떤 인준 부결은 어떻게 보면 1타 쌍피를 잡는, 더 이상 호남에서 국민의당이 호남팔이를 할 수 없고 더 이상 안철수는 호남에서 지지받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일보는 적폐 세력들과 손잡은 안철수, 어떻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1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2번 시작, 김무성, 유승민 힘겨루기 시작,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혜훈이가 금품수수 의혹으로 당대표에서 사퇴를 하고 얼마 전에 그 김무성과 그 유승민이가 뽀뽀하는 장면, 그쵸? 그쵸? 뽀뽀하는 장면이 그 언론에 퍼지면서, 그쵸? 굉장히 뭐 훈훈하다 그랬는데, 그 이면에는 그 이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김무성과 최고위원회가 그 현재 김무성 입장은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거야. 지금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가자. 근데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른정당 안에서는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쵸?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존재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뽀뽀하고 키스하고 그 장면 이후에 훈훈하게 유승민이가 그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시면요. 한마디로 김무성이는 통합파예요. 김무성이는 통합파. 자유한국당과 통합해야 된다는 통합하고, 유승민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강론을 주장하는 자강론파예요. 그치? 그러면 이혜훈이가 뒤에서 뭐 작업당했든 어떻게든 통합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혜훈 대표가 사실 날아갔어요. 근데 또다시 유승민이가 전면에 등장할 경우에는 김무성이가 볼 때는 어때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힘들어 안 힘들어? 여러분들이 딱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자유한국당과 통합이 힘들겠죠. 그렇잖아. 김무성이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김무성이는 큰 그림을 그려갖고 당연히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고 싶은데, 왜 김무성계에서 넘어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냥 넘어갔을까? 지금 여러분들 잘 생각. 김성태나 김학용이는 어떻게 보면 김무성이의 오른팔이야. 근데 김무성이는 바른정당에 남아있고, 걔네들이 먼저 자유한국당에 넘어간 이 문제만 봐도 김무성이는 그 전부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생각했겠지. 왜? 김무성이는 대권을 바라보는 놈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만약에 그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꾸리는데 만약에 동의를 할 경우에는 김무성이가 아무래도 통합의 어떤 그 방해가 되겠지. 통합의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유승민이의 발언들을 보면 거의 만약에 추대를 해준다, 정치적으로 각오가 돼 있다, 통합파인 김고문과 그 요까지는 그날 모임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른정당에서 통합파가 누구누가 있냐면 김무성, 이종구, 그 다음에 김용태, 이 어떻게 보면 김무성계로 꼽히고 있는 이종구와 김용태가 갑자기 그러니까 유승민 추대론으로 대부분 갔어. 바른정당 그 연석회의에서. 근데 갑자기 이견을 내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김무성이가 꼭 비대위로 갈 필요가 있냐? 꼭 비대위로 갈 필요가 있냐?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김무성이가 한마디를 딱 던지니까 그 다음에 김무성이가 뭐라 그러냐? 우리가 새누리당에서 나온 이유가 친박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어떻게 보면 친박이 뭐냐, 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으로 사유화되는 꼬라지가 보기 싫어서 우리가 나왔는데, 또다시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는 유승민 사당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김무성과 통합론자들의 반대 이유예요. 이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통합론자들이
유승민 체제를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다시 유승민 사당화 논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변명이지만, 근데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만약에 유승민이 여기에서 물러난다 그러면, 한마디로 유승민은 대구에서도 배신자 낙인이 찍히고, 사실상 유승민 주도로, 한마디로 그 전부터 유승민계는 그 전부터 새누리당 안에서 유승민계는 박근혜와 각을 세웠던 정치 새누리당 안에서의 집단이었고, 김무성이나 친박은 그래도 친박과는 각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박근혜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퍼지니까 유승민 쪽에 힘을 실어주면서 분당하는 과정을 겪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김무성이는 통합론, 그리고 유승민이는 자강론. 한마디로 김무성이는 자강론을 내세우고 있는 유승민이가 사실상 당권을 다시 잡을 경우에는 거부감이 드는 거지.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연대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김무성 입장에서는 본인의 정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김무성이는 정말로 내년 통합된 정당의 당대표를 맡던가 더 큰 그림으로 자기가 대통령 후보를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결국 유승민이가 당대표를 잡을 경우에는 통합도 걸림돌이 되고 내년 통합 그 지방선거에서 새누리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동시에 참패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의 분열이라고 하면서 그 책임을 유승민 그리고 김무성이가 다 떠안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의 정진석과 김무성이가 만들었던 열린토론 미래라는 어떤 그 토론 기구가 딴 게 아니라 통합 논의 기구였거든. 여기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무성이의 최측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하게 되면 누가 더 반길까? 유승민보다는 당연히 김무성이가 자유한국당의 통합을 바라고 있겠죠. 그렇죠? 안철수 지지하면 강퇴당하는 방인가요? 사람 같은 새끼를 강퇴해야지. 아니, 강퇴가 아니라 블랙이야. 잘 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김무성이의 최측근들은 어디가 있어? 김무성이의 최측근들 어디가 있어?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무성 최측근들 누구야? 권선동, 김성태, 김재경, 김학용, 박성중, 박순자, 여상규, 이규년, 이진복, 장재원, 홍문표, 이런 애들 다 어디 갔어? 홍일표. 이미 다 한국당에 가 있잖아. 이런 애들 이미 자유한국당에 다 가 있어. 즉 김무성이가 자유한국당에 통합을 할 경우에는 훨씬 유승민보다는 이미 얘네 김무성계는 이미 자유한국당에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김무성 입장에서는 통합을 했을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을 게 없어. 그렇잖아. 김무성이는 당대당 통합을 한다 그래갖고 자기가 오히려 흩어져 있는 김무성계가 합쳐지면서 당내에서 친박을 몰아내고 김무성계가 가장 힘센 계파가 될 수 있거든.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유승민계는 여기 빠져나와 있고, 만약에 통합될 경우에 유승민계는 배신자 낙인과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입장에서는 유승민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과 연대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현재 어떤 이런 정치적인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김무성이가 유승민이를 견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요즘 뭐 김무성이가 대정부 질문에도 나오고 한마디로 정치적인 재개를 노리고 있는데, 또다시 당대당 통합의 큰 틀에서 김무성이가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김무성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는데, 유승민이가 비대위 체제로 유승민이가 바른정당을 진두지휘할 경우에는 오히려 김무성이가 어떤 정치적 존재감이 사라지고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승민을 견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결판이 날 것이냐?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일이나 모레 그 각 지역 위원장들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어떤 비대위원장을 추천을 한다든가 어떻게 그렇게 뽑혀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유승민 체제로 갈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주호영 체제로 쭉 가다가 내년 지방선거 앞에서 뭐 유승민이가 전면에 등장한다든지 김무성이가 등장해서 당대당 통합을,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는 유승민과 김무성이가 모종의 거래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 유승민 당 지도 체제로 가되 유승민이가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거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가, 여러분들 생각해봐. 유승민이가 비대위원장을 맡았어. 내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했어. 그럼 유승민 또 정치 생명 끝나잖아. 그치? 유승민 정치 생명 끝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이가 반대는 못할 것 같아요. 끝까지. 예, 끝까지 반대는 못할 거지만 분명히 유승민이에게 김무성이가 뭔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뭐냐? 먼저 국민의당과의 연대나 이런 걸 성사시켜라.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성사시키고, 한마디로 유승민은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성사시키는 임무를 띌 것이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에 유승민이가 성공할 경우에는 바톤을 이어받아서 김무성이 어떤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연대와 친박을 제외한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친박을 제외하고 그때 김무성이가 전면에 나서서 친박 청산된 자유한국당과 여기 연대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어떤 통합으로 갈 것이다 라는 정치적인 분석이 강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승민도 자강론만 외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보셔도 유승민이가 현재 시점에서 자강론만 외쳐갖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유승민도 결국은 자강론을 지금은 외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의 먼저 연대나 어떤 통합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는 자유한국당도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 이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보여드릴 것 같아요. 일단 김무성이가 그러면 이번에 유승민을 견제한 이유는 결국 김무성이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에도 김무성계가 현재 가 있고 바른정당에도 현재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내년 지방선거 전에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볼 때는 민주당 대 반민주당 구도로 내년 지방선거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김무성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김무성과 유승민의 키스 장면은 결국은 잘못하면 이별의 키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정치 분석도 또 한편으로는 가능해요. 유승민은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과는 연대는 없다라고 분명한 선을 걷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는 분명한 연대는 없다라고 선을 걷기 때문에 유승민은 바른정당, 국민의당과의 연대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지만 자유한국당으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명백한 그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과연 유승민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연대는 제가 볼 땐 100%예요.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100%인데 과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까지도, 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할 경우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사실상 금기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제의 김무성과 유승민의 키스는 유승민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을 잡을 경우에는 이별의 키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정치적 분석을 좀 해드리고요. 결국 내일 원외위원장 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임시주도부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과연 어떻게 폭발될 것인가, 과연 그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내일 의원총회에서 정면으로 부딪혀갖고 잘못하면 바른정당이 먼저 분당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 변수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유승민이가 거의 비대위원장을 수락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승민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먼저 꾀하고 그 다음에 김문성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국민의당에서 누가 비대위원장을 잡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보다도 지금 바른정당의 사태를 국민의당이 예의주시라고 있어요. 왜 예의주시를 하고 있냐.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나 결국은 전면에 김무성계가 나올 경우에는 지금 바른정당 같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이 굉장히 필요한 입장인데 만약에 바른정당이 먼저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선언할 경우에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죠.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국민의당이 이제 와서 안철수가 통합된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선언할 경우에는 사실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바른정당의 어떤 누가 비대위 체제를 잡을 것이냐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촉각을 세우고 있는 게 유승민 비대위 체제를 내심 바라고 있는 안철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유승민이가 자강론을 앞세우면서 어떤 국민의당과의 연대를 어떤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유승민이가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는 국민의당이 연대의 어떤 속도를 더욱더 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로 갈 경우에는 내일 어떻게 보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나 통합이 운명의 갈림길의 날이 될 것이다. 내일 만약에 주호영 어떤 그 대표 권한대행 체제로 갈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더 빨리 진행될 게 바른정당의 입장이고 왜 그러냐면 원래 주호영이도 유승민계로 분리가 됐었는데 요즘은 주호영이도 통합에 더욱더 무게추를 두고 있는 원내대표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주호영은 유승민계인데 희한하게 통합론에 더욱더 그 무게를 싣고 있는 주호영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주호영 체제로 갈 경우에는 오히려 국민의당과의 통합보다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빨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바른정당 사태를 누구보다도 예의주시라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이다 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 그러냐면 국민의당 내에서도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대는 확실하게 선을 굽고 있기 때문에 그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고 유승민계는 이미 그 지금 자유한국당에 유승민계가 남아있는 사람은 거의 없고 오히려 저는 요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정말 김무성계가 바른정당을 탈당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김무성이가 전적으로 큰 그림을 미리 그리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김무성이가 한마디 생각해봐. 나를 따르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를 놓고 다른 당으로 넘어갈 때 내 허락이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 응? 잘 생각해봐. 저는 김무성이의 무기나에 김무성이의 허락이 없었다 그러면 장재원이나 김성태 같은 애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 당연히 김무성계라는 건 나를 따르는 정치인들인데 나는 바른정당에 남아있는데 나를 따르는 정치인들이 먼저 자유한국당에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럼 김무성이가 반드시 허락을 해야만 넘어가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자기 측근들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갈 때도 자기가 바른정당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김무성이는 다음 정권의 대선을 바라보고 있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바른정당에서 결국은 친박 청산을 홍준표에게 요구를 하고 이러면서 큰 그림으로 친박을 어떻게 보면 김무성, 유승민의 공통점은 친박에게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무성의 아군을 자유한국당에 심어놨던 이유는 바른정당에서 다시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게 했던 이유는 친박을 청산하기 위해서 친박을 청산하는데 홍준표나 어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기의 아군을 자유한국당에 보냈다라고 이제 와서 보니 정치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친박청산이라고 박근혜 출당 친박청산이 자유한국당에서 만약에 정리가 될 경우에는 남아있는 김무성과 김무성계가 결국은 바른정당에서 그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마디로 김무성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현재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해운 당대표 체제로 내년 그 지방선거를 맞이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해운의 어떤 저런 사건은 그건 신고자가 말도 안 되거든. 통합을 방해하고 있는 자강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바른정당 안에서 일어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작품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예, 주호영이도 친이계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죠? 그렇고 내일 유승민이가 당권을 잡느냐 아니면 주호영 체제로 가느냐 아주 중대한 갈림길이 있고 만약에 주호영이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이 빨라질 것이고 유승민이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한 걸음 빨리 진행될 것인데 김무성이는 두 가지의 상황을 다 대비하고 있겠죠. 만약에 주호영이 될 경우에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좀 서두를 수도 있고 유승민이 될 경우에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이후에 어떤 호남파들이 떨어져 나가고 안철수와 호남파들 15명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 안철수도 사실상 호남에서 지지 못 받으면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 대통령병에 걸려있는 안철수 입장에서는 굳이 호남에 머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승민이가 당대표를 잡게 되면 국민의당의 호남파들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안철수계와 바른정당이 연대를 하고 호남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제서야 왜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국민의당 인사들과 통합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왜 국민의당에서는 친박 청산 그리고 박근혜 출당하면 어느 정도 안철수계는 통합의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김무성은 경우의 수를 보고 있고 결국은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호남파들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그러면 안철수는 자연스럽게 중도 보수라는 바른정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질 경우에 자연스럽게 호남파들이 떨어져 나가면 그 이후에는 김무성이가 전면에 나서서 친박 청산, 박근혜 출당, 추석, 그러니까 10월 달에 일어날 일이에요. 박근혜가 1심 재판 선고가 뭐 11월 말이나 뭐 벌어질 경우에 스스로 뭐 출당할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친박이 자진해서 탈당을 하고 어느 정도 김무성 세력이 당을 홍준표와 친박을 청산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연대와 자유당이 연대를 해서 내년 그 지방선거에 임할 확률이 높고 호남계들은 분명히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다가 결국은 내년 선거 직전에는 한석이 아쉬운 게 사실상 정치거든요. 그래서 뭐 백기투항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정치적 분석이 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2번 김무성 유승민 힘겨루기의 시작 그 이유는 결국은 자유한국당과의 먼저 통합이냐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냐 그거에 어떤 김무성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 자기 세력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유승민이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자강론이 결국은 한국당과의 통합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김무성과 유승민이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전술핵 배치 주장하는 자유당과 바른당 그 꼼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전술핵이라는 것은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오자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한반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에 어떤 우리 주한미군이 그 한반도에서 핵을 여러분들 철수를 했었죠. 근데 또다시 왜 이런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자는 말들이 나오나 우리가 이 이면에 그들이 노리고 있는 꼼수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그들은요 전술핵 배치를 하자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받아줄까요? 미국도 안 받아줘요. 알면서도 그 지랄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맥케이넌이 한국 전술핵 재배치를 들고 나왔다. 미국에서 그럼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는 말은 왜 나올까요? 미국에서 이런 말이 왜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미국에서 전시력 배치를 내이는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예요. 미국이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함으로써 가장 위협을 느끼는 나라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이 가장 위협을 느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이 사드를 그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중국이 사드의 엑스팬드 레인더의 과시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드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를 하고 대한민국에게 경제보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백악관이나 어떤 미국 상원에서 이렇게 그 전술핵 배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중국 압박용으로 여러분들을 보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이 수구 세력들이 핵무장을 하자,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말들은 왜 말이 안 되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가 핵무장을 할 경우 어떻게 돼요? 우리도 유엔의 제재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안 받을 것 같아? 우리도 똑같이, 여러분들 지금은요, 지금 핵 보유국 이외에는 핵 보유국 미국, 영국, 프랑스, 그 중국, 러시아 이 다섯 개 나라 유엔 상임 이사국 다섯 개 나라 이외에 파키스탄 그리고 몇몇 나라 외에는 핵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스스로 우리가 미국은 절대 북한의 핵무기를 보유 국가로 인정을 안 하거든요.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운정을 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왜 위험하냐. 우리가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할 경우에는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여러분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자체가 북한을 핵무기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여태까지 한반도 비핵화라는 걸 외쳤던 그 자체가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연일 바른정당과 함께 전술핵 재배치를 거론하면서 이낙연 총리가 너무 이 대정부 질문에서 잘 받아치더라고. 어떻게 받아치냐, 정말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국과 과연 여러분들 유엔의 제재를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버틸 수가 있어요? 응?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 지금 중국이 우리나라 경제 제재만 가해도 우리나라 이렇게 휘청거릴 사태인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한반도에, 물론 미국이 전 세계에서 힘이 가장 센 나라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우리가 뭐 경제 제재를 받거나 그러지 않겠지만 유럽 국가나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는 유엔에서는 뭐 하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게 동북아시아의 핵도미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술핵 재배치를 하고 핵무기를 개발한다 선언을 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핵무기 개발할 인간들이 누구야? 일본이야, 일본. 그렇지?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에게, 아니 북한도 핵무기가 있고 남한도 핵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그럼 니네도 해라. 미국이 그렇게 해줄 것 같아? 일본이 핵무기 개발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만, 이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시아에는 진짜 핵 경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지금 어떤 그 일들을 그 펼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들이 만약에 우리 한반도에 핵무기 재배치 핵무기를 뭐 미군에 재배치를 한다면, 그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제재를 받든 어떻든 문재인 정부가 위기를 맞이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가 한반도에 만약에 핵무기를 대한민국에서도 핵무기를 개발하고 어떤 핵무기를 재배치한다, 전술핵을, 그러면 유엔에서 우리나라에게 비핵화 NPT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제재를 할 테고,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어렵게 되고, 그 문재인의 안보가 경제를 망쳤다. 이지랄 떨 거 아니야. 결국 이 새끼들은 궁극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는 한반도가 정말로 불바다가 되든가 한반도 주변에 어떤 핵무기 국가들이 온통 둘러싸여 이런 걸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핵화 원칙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그리고 동북아시아가 핵 도미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무책임한 정당이 아닌가 예,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해줄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 이게 여러분들 뭐가 말이 잘못돼 있어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게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핵무기가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봐 핵무기가 무슨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어야지 북한을 겨냥하냐? 야 핵무기는 가까이 있어야지 좋은 무기가 아니야 미국 입장에서는 야 핵무기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미국 본토에서도 북한으로 날릴 수 있는 거야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야 무슨 핵무기가 가깝다고 맞고 먼다고 안 맞는 무기냐? 얼마든지 미국에서는 핵무기를 쏘고 싶으면 괌에서 쏘아도 되고 미국 본토에서 날려도 되고 핵무기가 무슨 잘 생각해봐 무슨 핵무기가 무슨 사거리가 있냐 지금 미국이 개발한 핵무기가 북한까지 올 수 없는 사거리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 미군기지에 그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게 더 위력적이야? 오히려 더 위험하지 핵무기 부대가 오히려 북한이 주한미군의 핵무기 시설을 공격할 경우에 남한이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에 핵무기 있는 것은 더 위험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새끼들은 앞뒤 가리지 않고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야 핵무기가 무슨 사거리가 있다고 정말로 미국에서 핵무기를 쏘고 싶으면 괌이나 오키나와 공군기지에서 얼마든지 북한을 향해서 핵무기 날릴 수 있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건 앞뒤도 맞지 않고 생각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여러분들 안 그래요? 무슨 핵무기가 소총이냐? 300m 안에서는 정확히 맞고 3km 밖에서는 안 맞냐? 말도 안 되는 사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유한국당이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지금 미국 안에서 미국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 오늘 그 디 갱틀릭티라는 어떤 그 저명한 매체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미국 안에서도 옳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실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뭐 체제 보장 아니면 뭐 평화 어떤 평화 협상 뭐 이런 거를 이끌어낸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 그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데 딴 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핵실험을 하는 이유는 미국의 트럼프가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거야. 누구보다도 김정은이가 트럼프라는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의 논리를 가장 중요시 따지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대화할 수 있는 카드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을 펼치지 않고 유화책을 펼친다 그러면 굳이 김정은이가 핵무기 자랑을 하고 힘을 과시하는 일은 없겠지. 그런데 연일 무슨 북한의 선제타격이나 어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결국은 어떤 이 힘의 원리를 중요시하는 것을 캐치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그만큼 여러분들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네들도 핵무기를 여러분들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그 언론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 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이 핵을 동결한다 그러면 한반도에서도 미국과 대한민국의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 말이 뭐냐? 이건 중국에서도 동의하는 거야. 북한도 핵을 동결하면 남한과 미국에서도 군사훈련을 축소를 한다는 건 무엇인가 있어야지 이게 대화가 되고 한반도 평화가 진작이 되는데 결국은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오히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그래갖고 미국의 전략 무기들을 한반도에 시위하듯이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더욱더 우리는 더 센 힘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계속 힘의 논리를 트럼프에게 내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자꾸 되게 1분 전이에요. 추천들 한 번씩만 눌러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국도 한반도에서 미국과 한국의 군사훈련 축소와 북한 니네들도 어떤 핵을 동결하라 이런 것은 문재인 정부와의 하나의 대북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미국의 어떤 그 저명한 매체 디 애틀랜틱이라는 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대북 정책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결국 그 결국 여러분들 중국이 저렇게 잘 생각해봐. 중국이 왜 저렇게 북한이 핵 도발을 하는데도 북한을 저렇게 여러분들 제재하지 않을까? 딴 거 없어.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빌미 삼아 결국은 한반도에 핵을 전술핵을 배치한다든가 이런 짓은 전부 중국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지만 북한을 여러분들 제재하지 않아요. 중국이 가장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뭐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지? 북한이 붕괴돼 갖고 남북이 통일됐는데 그 북한의 맨 국경에 미군이 주둔하는 거야.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북한과 소련이 지금은 남한이라는 38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지만 통일이 만약에 미군 철수 없이 통일이 돼 갖고 북한이 붕괴돼 갖고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에는 저 국경을 맞대고 미군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국제 정세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미국의 어떤 대북 문제의 전문가들도 지금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옳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당과 바른정당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과 안보관을 비난할 뿐이지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의 대북 강경책을 비난하는 글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미국에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북한이 핵 동결을 할 경우에는 한미 군사훈련의 축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제재는 현실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라도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떤 더 북한을 더 잘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미국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청와대에서 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한다는 말을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청와대에게 계속 미국에게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중국과의 외교 그리고 심지어 경제 지금 사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미국의 전술핵이 만약에 한반도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대중국 무역과 아마 수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저렇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한반도 내 전술핵 배치는 대한민국 경제를 말아먹겠다는 의도고 만약에 청와대를 압박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술핵이 배치된다 그러면 중국은 격양될 테고 결국은 미국도 전술핵이라는 카드로 중국을 압박을 할 수 있고 결국은 한반도 대한민국 경제에 말아먹은 사람은 문재인이 되고 결국은 정권교체를 그들은 또 야망을 품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안 되고 현실성도 없는 전술핵 배치를 계속 국회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하기 전에 지금 이명박이가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러 번 나와요. 이명박이가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총리가 오늘 여러분들 자세히 발언들을 들어보면 성완종 리스트에 있어서 홍준표가 가담돼 있고 그 사건이 아직도 대법원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자금법, 홍준표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국회 운영비 횡령 등 조사할 용의가 있느냐는 민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예 불법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MB의 어떤 사자방 비리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사이버 사령부의 직보 그리고 8년간 블랙리스트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명박이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주고 싶고 여러분들 그냥 당할 이명박이는 아니죠. 지금 미국의 썬데이 저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국정원 그리고 대한민국 검찰 윤석열 검찰총장 지검장을 중심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마무리가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면 국정원 댓글 사건의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 윤석열 지검장이 결국은 이명박이를 결국 소환할 수 있는 어떤 지금 증거들을 다 갖고 있을 텐데 추석 이후에 이명박이가 검찰의 소환 조사나 어떤 참고인 조사로 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쥐새끼가 당하고 있을 인간은 아니죠. 쥐새끼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태까지 들리고 있는 소리가 뭐냐 이명박이가 여태까지 국정원을 통해서 온갖 정보들을 많이 수집을 했겠죠. 이명박 측에서 흘러나오는 소리가 MB가 가지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X파일 속에 무엇이 담겨 있어? 이명박이가 자기가 쥐도 여러분들 궁지에 몰리면 발아가듯이 지금 이명박이가 문재인 대통령의 X파일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이명박이의 반격이 어떤 식으로 시작될 것인지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이가 옛날부터 이게 정치권에서 돌던 소리거든. 이명박이가 뭐 문재인 X파일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근데 그 내용은 그 누구도 모른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정원 적폐청산 TF와 검찰 윤석열 검찰 댓글 수사 사이버 사령부의 뭐 정치 개입 이런 모든 종착역은 누구라도 알듯이 이명박이가 종착역인데 과연 문재인 X파일로 이명박이가 어떤 카드로 정면 승부를 할지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죄를 한두 개 여러분들 봐봐요. 국정원을 동원해서 여론조작을 하고 대선 개입을 했고 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 비리 그리고 BBK 실제 소유주 지면서도 아니라고 해보면서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했고 제2 롯데월드 공항에 활주로까지 틀어가면서 비리를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비리 엄청난 이명박 하면 여러분들 엄청난 비리가 있죠. 자원외교 비리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캐나다 하베스트 1달러짜리 광산을 1조 원 주고 샀던 엄청난 여러분들 비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는 여러분들 이 정권에서 반드시 법정 앞에 설 수밖에 없고 이명박이는 이명박이 구속이야말로 적폐청산의 완결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하도록 할게요. 예, 요즘 여러분들 그 중소기업 박성진 그 장관 후보자의 어떤 사실 말이 많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박성진은 아니다라는 소리가 지배적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시스템 개선을 전면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추천 검증을 비롯한 인사 시스템의 전반적 보완 및 개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수석 보좌관의 모두 발언에서 지금까지 정부 초기에 급한 인사를 하느라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마쳤으니까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이 조현옥 인사수석 등에게 인사수석실 산하의 인사 시스템 보완과 개선 방향을 자문할 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할 것과 인사 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시는 최근 비상장 주식 대박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인 박성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권과 지지층 내부에서도 비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고 합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탓에 1기 내각 인성 과정에서 부실 검증 논란 등에 잇따랐던 만큼 시스템 전반을 복귀해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합니다. 예,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북한 도발로 인해 한반도 갈등이 궁극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만 멀리 보면 이 한반도의 어떤 북한 도발 문제로 어떤 이 통일 문제가 오히려 통일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오히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피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신용등급 책임자인 스티븐 슈얼츠가 북핵 갈등으로 인한 파급 효과 가운데 하나는 궁극적으로 통일을 될 수 있다면서 지금은 아무도 이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정확히 말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통일은 한국에 대한 막대한 재정 충격을 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1990년대 독일 통일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남북한 통일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클 거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예, 제가 여태까지 분석했던 그 야3당 통합이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에 이제 올라왔어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힘의 균형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야당의 여당 견제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야3당 간의 이해대립으로 협치가 단절, 야당 안에서도 이해가 갈리는 바람에 솔직히 야당이 이렇게 야당끼리도 협치가 안 되지. 그리고 지금 야당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이 아무리 헛발질을 하거나 문재인 정부에서 조금 실수를 한다 해서 그 실수한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들은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조금 못한다 그래갖고 얘네들이 오히려 그 반사이익으로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게 가장 야당이 지금 여러분들 골치를 앓고 딜레마에 빠져있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정확히 얘기하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친박과 비박으로 갈리면서 결국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친박과 비박으로 갈리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이해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고 따라서 친박 비박이 아닌 새로운 보수 연합 공동체의 결집 세력을 조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고요. 이 경우 국민의당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여기 나오네. 국민의당도 호남 세력과 안철수 세력으로 갈린 파벌을 한 군데로 모으는 입장에서 새로운 보수 연합 공동체 참여는 궁극적인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시나리오를 위해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3당은 보수 연합 공동체를 조성하는 원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는 국민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비정치인 각계 전문가들이 영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게 야3당의 한결같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 갖고 야3당을 연합할 경우에는 야권 야합이라고 야3당의 야합이라고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에서도 외부 뭐 교수나 자기들의 색깔에 맞는 외부 인사들을 영입을 하고 국민의당에서도 그래서 안철수가 인재 영입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안철수가 인재 영입을 통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 한마디로 외부 밑에 배후에서는 정치인들이 지원을 해주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각 정당의 외부 영입 인사들이 통합의 출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 전에 올해 연말까지 이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내년 차기 대선까지 이어가는 한마디로 얘네들과 궁극적으로 이어가는 게 이게 단순히 내년 지방선거용이 아닌
다음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나갈 수 있는 보수 연합 공동체를 구축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외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서 조율을 할 경우에는 왜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정치권의 계파 간의 갈등이 없겠죠.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면 계파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떤 외부 인사들이 나오게 되면 계파 간의 갈등이 없고 서로 추천하는 후보들 그리고 어떤 인재 영입한 사람들이 어떤 그 통합에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 어떤 경우의 수로는 내가 얘기한 게 딱 나오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먼저 합당한 후 자유한국당과의 합당도 읽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며 현재 야3당이 이끌고 있는 3당 모두 개인적인 하여튼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자유한국당 TK 의원들 여러분들 잘 들어봐. 내가 웃긴 얘기 해줄게. 지금 진짜 이거 맞아 어이없는 얘기 해줄게. 자유한국당 TK 의원들 한마디로 친박 의원들이 국감에서 고민을 하고 있대요.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이 국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한대. 왜 그럴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대. 왜 그럴까, 여러분들? 뭐, 마치는 분 큐피 드립니다. 마치는 분 큐피 드릴게요. 특히 자유한국당 TK 의원들이 국감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대. 아, 우리 오케발님 정답. 예. 네, 오케발님 큐큐 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냐면 보통 야당이 국감을 준비를 하면 야당이 국감을 준비하면 각 부처의 자료들을 다 보내달라 그래갖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 되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100여일 남았잖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100여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정부를 상대로 공격하려고 해도 이게 시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인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인가 이게 헷갈린 거지. 근데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난 일을 비판을 하면 지 얼굴에 침뱉기가 되고 진해 친박에게 침뱉기가 돼. 그래갖고 친박의 특히 TK 의원들이 국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야. 진해가 만약에 이게 문재인 정부가 했는 줄 알고 막 따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진은 5월 9일 날 집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정부가 뭐 이래서 지금 지금 그 엄청난 그 난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쭈니님 53. 예, 요거 끝나고 우리 100까지 완성합시다. 여러분들 이해가 가시죠? 지 얼굴에 침뱉기죠. 예. 그다음에 야권의 흉흉한 분위기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 12시 넘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있으면 84명 눌렀는데 혹시 추천 깜빡하신 분들 있으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란파동 때도 바른정당 팀킬 했잖아. 그 계란파동 때도 바른정당에서 4월 10일 날 이미 조사한 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5월 9일 날 대선을 통해서 5월 10일 날 탄생한 정부입니다 라고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야권의 흉흉한 분위기 이게 무슨 말이냐. 야권의 여러분들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대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해운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은 권성동 의원이 강원랜드의 어떤 취업 청탁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하나같이 보수 야권에서는 일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터지면서 권성동 의원은 과거 의원 사무실 비서관이 자격이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강원랜드에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검찰의 수사를 의뢰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저기서 야권이 정치적인 탄압이 아닌 지네들이 저지른 어떤 비리에 의해서 굉장히 수세에 몰리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될 거고요. 박근혜 비선 조직 박근혜 비선 조직의 하나였던 포럼 동서남북이 해체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조직으로 불린 포럼 동서남북이 공식 해체됐습니다. 포럼 동서남북은 197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인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됐다가 박 전 대통령 사조직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기철 전 대표는 원세훈 원장 시절 국정원이 인터넷 댓글 등으로 선거에 개입 판게 드러난 2012년 대선 때 SNS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포럼 동서남북은 성 전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은 후에도 박근혜 정부 시절 창립총회와 안보 강연을 열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고요. 단체 고문인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했던 2016년 새누리당 8월 9일 전당대회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회원들의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대선 당시에도 활동을 했던 단체고요. 그러나 50여 명의 회원들이 포럼 활동을 하지 말자고 결의를 했고 지난 7월 초 임시총회를 통해 해산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정권 바뀌고 어떤 활동을 하지 말자고 했을까요? 그들 죄진자들이 결국은 미리 청산하고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여태까지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재밌으셨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요. 왜 여러분들 문재인을 5년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을 늘 하나같이 이런 말씀드려요. 저 적폐청산들이 언제 호시탐탐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참 우리가 정권 잡기도 힘들었지만 지키기도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여러분들 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요.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야만 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생각해갖고 정말 이거 나중에 제가 23일 날 어떤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국민의 관심도 정책의 동력, 적폐청산, 모분열.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는데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비문 세력들이 지금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들 비판을 하지 않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젠간 곤두박질 치면 지금 여러분들 숨어있는 비문 세력들 문재인을 반대했던 비문 세력들은 언제든지 치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 수구 세력들과 같이 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비문 세력들이 조용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사실상 저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문재인 정권이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저 신배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신배들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깎아놔야만 비문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 이제는 뭔가를 수정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로 문재인 정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제가 예상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내 반문 세력은 아직도 존재해요. 반문 세력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반문 세력들이 몸살이고 지금 같은 민주당 분위기에서 반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봐야 본전도 못 차리고 뻔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진짜 아픈 것은 당내에서 총질하는 게 가장 아파요. 그치? 진짜 아픈 것은 당내의 총질이 가장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함이 바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할수록 당내 반문 세력들이 활개를 피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반드시 고공행진을 해야 되고 70%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냐면, 만약에 50% 40%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반문 세력들을 또 들고 일어나서 또다시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은 또다시 그거를 지금 추미애 대표가 잘 차단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과는 연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의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유지돼야만 결국 가장 내부의 분열이, 무서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여기 문패인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문팬 되게 많죠. 제가 왜 문팬들이 솔직히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문팬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참 우리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다 자랑스러워요. 그 자랑스러움이 왜 자랑스러움이 있냐면요, 딴 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문빠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문빠라는 말들이 뭐였죠? 문재인 지지자들을 하나의 작은 소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들이에요. 무슨 빠, 무슨 빠. 이 문빠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아주 그 소수의 어떤 그 집단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함대로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저는 이 문빠 프레임의 전환을 이 문팬들이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문빠라는 이 비난의 용어를 당당하게 나는 문빠다라고 얘기하는 지지자들이 생겨남으로써, 정말로 제가 늘 민주시민들에게 아쉬웠던 게 뭐냐, 당당해지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진보 민주시민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관대했어요. 너무나 관대하고 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독해지고, 잘못된 일배들은 신배들, 인배들, 일배들,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신배들, 일배들 비난 용어 쓰고 그럼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다 고소하세요. 일배들, 신배들 고소 되게 잘해요. 근데 이 민주시민들 독해져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고소해주고 그들과 똑같이 독해지세요. 응? 근데 이 진보 민주 세력들이 당당해진다는 점에서, 옛날에 문파, 처음에 이 문파 프레임을 저들이 들고 나왔을 때, 너 문파냐? 아, 나 무슨 문파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나아서 그런 거지. 나는 뭐 정치 똑같아. 이런 식으로 문파라는 어떤 이, 비난 용어에 대해서 사실상 당당하지 못한 초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문파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문파화를 만든 게 정말로 이 문팬을 시작으로 정말 민주시민들, 문재인을 중심으로 민주시민들이 당당해지는 이 모습들이 지금의 문재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당당해지시고, 여러분들 저 적폐 세력들은요, 면상이 되게 두꺼워요. 일배들, 저 신배들, 신종 일배들, 아프리카의 신종 일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저 신종 일배들은요, 주둥이로는 이명 박근혜를 욕하면서 끊임없이 문재인 주변을 까고, 문재인 언제든지 지지율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지율 떨어졌을 때 지네들이, 개파들이 일어나갖고 문재인 정권 비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권은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장기 집권을 해야 될 때 지네들이 정권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당당해지시고 독해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겨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